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독일에 관한 소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파리가 날라오거나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이렇게 막 손으로 쫓고 막 그래도 오면은 와, 짜증나고 그러는데 뭐 파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를 모기처럼 찌른다거나 벌처럼 쏜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에서는 말벌이 막 날라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 생각만 해도 막 오싹한데. 근데 독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비즈 한국이라는 매체에서 한번 가져왔는데,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예. 지금 이걸 쓴 지금 그 기사를 쓰신 분이 독일에 살고 계신가 봐요, 베를린에. 그죠?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는 여름 독일의 동반자, 말벌, 베스페라고 하나 봅니다. 와, 자, 보여. 예.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아들 친구 엄마가 벌을 피해서 발이 안 보이도록 달리는 아이를 보고 농담을 했다. 근데 다 같이 한바탕 웃으면서도 나는 민망함을 숨길 수가 없었다. 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독일인인 아이 친구는 침착하게 벌을 쫓으면서 말했다. 사과주스를 시킨 게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주문한 사과주스 잔에 서너 마리 벌들이 맴돌더니 한 마리는 아예 컵 안으로 들어가 헤엄치기까지 했다. 그 달콤한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네. 베를린에서 3년을 넘게 살다 보니 이 정도 풍경은 일상인데 아들은 여전히 벌을 피하느라 난리법석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그죠? 그리고 막 웽웽거리면서, 그죠? 막 우리 주변을 맴돌며 진짜 막 엄청 신경 쓰인 게 아니라 막 무섭죠, 그죠? 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는 나도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들고 걸어갈 때, 주위를 맴도는 벌들이 여전히 유쾌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애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독일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벌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독일인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야, 독일에 진짜 벌이 많나 보네. 처음 베를린에 왔을 때, 아이와 빵을 사러 베이커리 카페에 갔다가 수많은 벌들이 빵 위에 앉아 있거나 날아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렇죠? 그래서 벌도 벌이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빵을 주문하거나 먹는 모습은 적잖이 충격이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독일 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이 벌들은 장수 말벌과의 베스페라고 하네요. 무섭다. 그 말벌이래, 말벌. 이렇게 비치 이거 보면 이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죠? 이거 보니까 지금 말벌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말벌과는 다르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웬만해선 잘 쏘지 않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 안심시키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식겁하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독일의 베스페는 단맛을 좋아하는 꿀벌과 달리 잡식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달콤한 빵, 뭐 주스, 뭐 온갖 종류의 음식들, 심지어 커피와 맥주가 있는 곳에도 몰려든다. 야, 진짜 이거 완전히 그냥. 혹시 이 인간이 식성을 버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여름철 몇 달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면 여지없이 날아든다. 집안일에도 예의가 없다. 어우. 근데 잘 쏘지 않는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여름 시즌 활동하는 수많은 개체에 비하면 다수라고 할수 없을지 몰라도 쏘여본 경험자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길을 가다가 쏘인 사람도 있고, 벌이 옷 안으로 파고들어와 쏘인 사람도 있고, 벌을 쫓다가 쏘인 사람도 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음료에 빠진 베스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켰다가 쏘이는 경우다. 아우, 이거는 진짜 지옥 같겠다. 진짜 톡 쏘는 맛이겠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재미없죠. 네. 어쨌든 그런데 최근 지인 한 명도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 속에 빠져있던 벌이 입천장을 쏘는 바람에 며칠간 입안이 부은 채 고생하게 됐다. 이거 잘못하다가 식도 같은 거 식도가 아니라 기도 같은 거 하면 큰일 나네, 그죠? 그죠? 모관을 쏜 케이스, 그죠? 그래서 베를린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는 사람에 따르면 여름철 가장 많은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다. 야, 그런데 진짜 단 거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커피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설마 하다가 먹다가 큰일 날수 있겠네. 그죠? 여기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벌 없으면 벌이가 시원치 않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름철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독일인들처럼 할수 없기도 하고, 벌한 마리만 떴다 하면 일단 뛰고보는 아들 때문에, 나름 베스페를 쫓기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봤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컵 받침으로 잔을 덮어둬서 벌이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접시가, 독일에서는 여름에는 접시가 잔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잔 위에 두는 상황이 돼버리네. 그죠? 그 다음에 달콤한 무언가를 일부러 조금 멀리 두어서 그곳에만 벌이 모이도록 하는 것도 하고. 벌레 퇴치제를 뿌려본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였다고 하는. 오, 엄청 많은가 보네. 달콤한 음식을 두었을 때는 처음 한 마리로 시작한 게 거의 때로 몰리다시피 해서 혼비백산하기도 했고, 벌레 퇴치제도 어쩐지 더 벌을 꼬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레몬이나 탄 커피 찌꺼기 등의 냄새도 싫어한다는데 레몬차 안에 벌이 빠지는 경험까지 해봤다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벌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왜 그러냐? 재미있는 사실은 베스페들이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네요.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에 따르면 말벌 및 기타 야생동물을 합당한 이유 없이 포획하거나 부상,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대요. 이거 근데 말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지? 왜 보호를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개체 수가를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경우를 보호할 수도 있을 텐데 개체 수가 이렇게 많고 인간한테 조금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같이 산다. 그만큼 생명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연을 보호하는. 이 독일 사람들이 좀 선진적이라서,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면서 말벌과 함께 살아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대단한 거고, 그죠? 신기하네. 근데 물론 벌을 죽였다고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는 독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쵸? 하나를 죽이면 5시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베스페 관련 독일 속담도 있다고 하네요. 곤경에 처한 베스페가 페로몬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친구들이 온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막 하면은 오히려 쫓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기하다. 그죠? 독일에는, 야. 독일 가실 때에는 이렇게 벌들이 있어도 그죠? 여름에는. 그런 것보다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독일의 또 하나의 풍경을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